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도 참된 안식도 평화도 소망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과 영원한 소망을 주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구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림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귀중히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강건함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4장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또 넘어가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불법이 있음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거기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미주 지역의 학예 수양회와 또 에콰도르 교회 두 곳 입단식이 있어서 에콰도르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일정이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에콰도르에서 돌아오는 날 하루에 비행 시간만 계산해 보니까 한 21시간 정도 가까워서 떠나는 시간부터 도착하는 시간까지는 물론 24시간, 2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그 에어컨이 나오고 해서요. 그래서 그런지 이 목 감기고 와서 소리가 되게 안 좋죠. 목소리가. 그래도 알아듣기는 하시죠. 우리 미주 학예 수양회는 서부에는 LA에서 LA 가주중앙교회를 중심해서 모였고요. 그는 광주의 문관영 목사님이 가셔서 인도하시고 또 페루와 또 볼리비아에 가셔서 볼리비아에도 입당식을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아마 그래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볼리비아는 해발 4,000m니까요. 우리 교회당 있는 곳이 한 3,800m인가 3,700m인가 그 대개 가면은 그냥 못 견딥니다. 너무 그 고도가 높아 산소가 부족해서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는 동부 우리 수양관이 켄터키에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동부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곳에 모입니다. 가까이는 제일 가까운 데가 자동차로 6시간, 그 다음에 7시간. 전에 애틀랜타에서 갔는데 7시간, 또 워싱턴 DC에서는 8시간, 뉴저지에서는 12시간, 산안토니오에서는 한 24시간 운전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다 모였어요, 그래도. 많이 모여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번에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 분들도 많이 참석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수양회 마치고 그 뉴저지에 돌아오는 시간은 자동차로 한 12시간. 차 타는 시간, 비행기 타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재밌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주 긴, 조금 힘든 여정을 해서 조금 체력이 많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러나 우리 형제자매들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에콰도르 저는 처음 갔는데요. 뉴욕에서 비행기로 6시간 40분 정도 비행을 해서 도착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에콰도르에 새로 시작된 데까지 합하면 다섯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다섯 분이 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입당식을 두 곳에서 했는데요. 이 과약길이라는 데는 우리 서울 저 우리 한국에서 가신 그리고 스페인에 계시다가 그곳으로 가신 우리 김상희 목사님이 전도하시는데 한 300여 명 현지 사람들, 물론 뭐 거기는 다 현지 사람들입니다. 예명 구원받았고 새로 교회당을 지었는데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강당을 지었어요. 여기가 이제 그 과약길의 교회당뿐 아니라 아마 남미 지역의 선교센터가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빵이라는 도시의 곳에 또 교회당을 건축했는데요. 지금 수도는 키토인데요. 키토에도 윤광석 목사님이 그 가셔서 전도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새로운 장소로 옮기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제가 에콰도르에 가보니까 작년에 제가 미국 서부 수양회를 마치고 멕시코에 갔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순진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전도해서 멀리 있는 자기 가족들, 친척들에게 기어코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히 전도가 되고 먼 지역에 교회가 시작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멕시코에 우리 선교사가 13분 이상 들어가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겁니다. 교회가 한 13교회 교회 이상 됩니다. 그래도 10년 내에 100개 교회를 만들 거라고 하니까요. 물론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활발하게 전도되는데, 제가 에콰도르에 가 보니까 멕시코 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 분위기가요. 아주 열정적입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수고하는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보니까요, 야, 어떻게 생각하니까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 보다도 더 열정적이지 않느냐.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처럼, 얼굴에 큰 기쁨, 그 미소를 띠고요, 막,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감격적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여튼 우리 앞으로 남미 여러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또뭐 남미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세계 복음 전할 그 사명을 맡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복음 전할 사명을 맡기셨다.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충성되이 여겨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사명을 맡기시지 않았나, 그렇게 확신됩니다. 물론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오해해가지고 이곳에만 복음이 있느냐 막 이러는데, 이곳에만 복음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고 그 역사가 계속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나 적다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때 복음이 전해졌던 지역에도
그 성령의 역사가 끝쳐지고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건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도 한때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겼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던 그런 나라들이 복음의 역사가 꺼져버리고 거의 기독교는 그 세속화되고 형식화되고 이렇게 돼서 이 복음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는 전 세계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초대교회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사도들과 주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 바치셨잖아요. 열두 제자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순교당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에 이 복음 전할 이 중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바치고자 하는 그러한 그 각오를 가지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바울사도는 내가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마치려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목숨 같은 것 100개라도 바치겠다.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자유도 행복도 다 투자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은 그동안에 많은 영혼들이 멸망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더욱 중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 복음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와 그리고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고 우리의 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배우던 말씀을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24장 배우면서 24장 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질문이 있었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일과 주님이 오시는 동시에 세상 끝날이 옵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시고 구원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세상 끝은 거의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그 답을 해 주셨죠. 지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첫 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은 물론 속이는 일인데 이 세상에는 속이고 속과는 악순환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 여기서 미혹이라는 것은 뭐 사기를 쳐서 남을 속이먹다 이런 것보다도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미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미혹해서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 대신에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혼이 죽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한 것처럼 이 마귀는 역사 속에서 계속 사람의 영혼을 미혹해서 멸망시키는데 마지막 때에는 그 사탄의 역사가 극에 달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때부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약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다스리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애굽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끝에 그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죽일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참 모순스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참 무서운 죄악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선택하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민족은 또 약 2000여 년간 전 세계 곁에서 그토록 비참하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던 축복을 뺏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했는데 이 복음이 전파된 그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가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렇잖아요. 자, 우리 시대의 마지막 기독교 전성시대.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파도 많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고 기독교가 아주 세련되게 아주 훌륭하게 아주 최고 기독교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지역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 현재 이 기독교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2000년 역사 마지막에 그 백성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준비가 된 것처럼 이 기독교 2000년 이 기독교의 모습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정말 됐을까? 그보다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지금 준비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란 말이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는데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무대가 준비되고 그 무대가 어디서 준비됐느냐?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종교가들로 인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무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최고로 발달해서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 그랬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사탄이 원래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루시퍼라는 천사, 아침의 아들 계명승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그 루시퍼가 쫓겨날 때 함께 쫓겨났던 그 천사 3분의 1이 사탄의 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을 죄 가운데 계속 타락시키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게 하는 데 역사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해서 계속 죄를 짓게 한다고. 이 죄는 마귀의 작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죄악에 충만한 것은 마지막 마귀의 작품입니다.
마귀와 같이 지옥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귀가 하는 일은 이미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예?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누가 가서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파하게 할 때,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요즘 말로 짝퉁입니다. 예? 이 짝퉁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모릅니다. 예? 이거 보통 받은 사람들이 봐서는 모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 마귀는 그보다 더 발달돼 있습니다. 예,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도 있을 뿐 아니라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지혜는 뱀같이 하라. 뱀이 마귀의 상징인데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우리가 여간 지혜롭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2장에 예, 너희가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합니다.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 속임수를 알지 못하는 바,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를 알지 못하면은 영락 없이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 가짜를 개발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믿기는 믿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믿는 자나 저주받는다고 했잖아요. 다른 영,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다른 영이 뭐예요? 마귀의 영이죠. 귀신의 영.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마귀에 속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여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있잖아요.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예, 하나님이 보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했다. 하나님이 섬기는 예다. 예, 과거의 천주교 역사도 보면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을 죽이면서 뭐라 하냐면 이단자를 척결했다 그래요. 예? 자기들이 진짜 이단이면서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면서 이단자를 척결했다 해서 아주 무자비한 모습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자 이제 이 우리 시대에는요 예? 이 마귀에 미혹하는 일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 마귀가 얼마나 예? 미혹하는 역사인지. 그래서 예? 많은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많다고 했잖아요. 예.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면은 거짓 선지자는 수백 명씩. 예.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 예? 거짓 선지자 400명. 예. 그 이스라엘 왕들이, 예? 왕이, 예?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예?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수가 많으니까. 자,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 있으면은요, 뭐 거짓 선지자 수백 명 아니, 저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 하여튼 많다고 했으니까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믿기는 믿는데 마귀에게 미혹돼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미혹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아담이 시험하는 거 허락하셨잖아요. 예?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놨는데 먹으라는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거 자유입니다. 그걸 허락했어요. 예. 예. 예레미야 21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느니 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고는 네가 선택하라 그래요.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미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랍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어서 진리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심판을 받게 두신다 그랬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마귀를 당장 때려잡아가지고 지옥으로 철어버린다든지 미혹하는 일을 막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예,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성령께서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하고 그 중에 인간이 스스로 분별하도록. 그 정도 분별 못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 하여튼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첫 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 말라. 아직 이런 이시아의 끝은 아직 아니라 마지막 전쟁의 위협입니다. 이제 세계 전쟁. 예, 이 전쟁은 마지막 세계적인 전쟁. 1차 중동전쟁,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1939년에 2차 세계대전.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될 것. 그것은 인류가 멸망하는 전쟁이 될 것이고 그 성경에 마지막 전쟁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핵무기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예. 만일 오늘이라도 예, 강대국이 핵전쟁을 한다면은 예, 이 세계는 불과 30분 만에 다 멸망할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라. 처처에 기근과 지진. 이게 자연의 재난입니다. 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 전쟁의 위협이 있는가 하면은 이 자연의 재난도 무섭습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이 지진과 그 다음에 쓰나미라 그러잖아요. 해일. 그 다음에 흉년, 처처의 기근과 지금 전 세계적인 흉년 한쪽에는 땡땡 가물고 한쪽에는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세계 곳곳에 기근이 늘어서요.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루에 4만 명 내지 5만 명이 굶어 죽는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읽은 말씀대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에 이제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핍박한 이 세력은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계속 핍박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핍박하리라.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리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거는 마지막 시대에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죄입니다. 죄. 예.
양심의 법도 깨뜨리고, 도덕적인 법도 깨뜨리고, 인간이 세운 법도 무시하고, 그래서 지 맘대로 사는 겁니다. 불법이 생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죄악이 충만하다고 말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노아 홍수 때도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로 정해서 불로 심판했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홍수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였거니와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노아 시대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것은 이 세상을 마지막 불로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제 불로 심판할 것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물로 심판하신 것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세상을 남겨두신 것이다.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심판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속인다고 같이 속이고 죄진다고 같이 따라서 죄짓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 그들은 사탄의 역사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삶과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참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도 사랑이 깨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도 깨지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깨지고 친구도 서로가 배반하고 이제 철저히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이제 죄악은 충만합니다. 이제 잘못하면 이런 죄들이 교회까지 비집고 들어오면 큰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주신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주님께 받은 사랑을 버리면은 어떻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되면은 이거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뭐 무슨 문제든 간에 물질적인 문제든 감정적인 문제든 그 외에 어떤 개인적인 말이든지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은 그만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꺼져버렸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것이.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물론 구원 받은 영원히 구원 받은 사람이 한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영원 구원 받은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구원을 말합니다.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냥 아무 공로 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뭐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까?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 우리의 마음에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릴 만한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우리를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시각각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저 마귀 너를 다시 잡으려고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구원받았다고 마귀가 도망가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범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케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이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도 이라는 말씀은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때로는 죽을 수도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일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견딤으로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악인들에게 내리는 심판에서 구원받을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형벌에서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3천여 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영혼 구원 받은 사람에게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구별되라 그 말이에요. 구별되라고. 구별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불법에서 구별되고 그래서 믿음을 지킴으로써 마지막에 이 불법한 자들에게 내려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 얻을 것을 여기에 명하신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누구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보호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대장의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버리고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쫓아냈잖아요. 약 9만 7천 명을 로마로 노예로 끌고 가고 말이요. 나머지는 전 세계에 쫓아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군대에게 애국사는 걸 보던 너희는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집에 있는 자들은 그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다. 빨리 도망가라 그죠. 어물어물 하다가는 죽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참 포위했다가 잠깐 물러갔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땅이고 집이고 있는 사람은 다 팔아서 그냥 나눠 썼잖아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란 적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집도 땅도 바치고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다 나눠 썼어요. 지금 우리가 그 성경대로 하자고 자 우리도 집이고 땅이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당 가져오면 전부 다 골고루 나눠 쓰고 먹고 없애 치아 뿌리자.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 예. 만 하신 말씀이고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거는 아세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니까 이 세상 것이 너무나 시시하게 보였던 거예요. 정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적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차하면 도망갈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안에다가 소망을 두고 집도 잘 지어놓고 땅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삶의 터전을 단 이제 잘 따듬어 놓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이 당할 때 도망가기 어렵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군대를 에워싸기 전에 그들은 벌써 예루살렘 안에는 아무런 소망 없이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도망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머리털 또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아무 소망을 두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한 멋지게 살다 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겠다는 격언적인 표현이잖아요. 그거는요. 자, 이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될 것이고, 이제 전 3년 반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4만 4천이 임신받는 역사가 있고, 그 후 3년 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완공되면 거기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나머지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 환난 중에서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받는 유대인들에게도 하신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과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그 증거가 뭐냐면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믿으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참으라, 견디라, 이기라, 싸우라, 전부 그런 공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에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그날에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당국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말씀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싸워라, 이겨라, 견디라, 뭐 참아라, 이겨라, 뭐 계속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도 끝까지 견뎌야 되고, 그리고 7년 환난 중에 예, 전 3년 반에 구원받는 14만 4천은 다 그 환난, 그 7년 환난, 예, 전 3년 반 끝에 가면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 후 3년 반에 가서는 그 14만 4천이 다 목배에 죽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면 우리가 똑같이, 예?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 되겠지만은 7년 환난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14만 4천. 그들은, 다 목베어 죽임을 당할 각오로 해야 될 겁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성도가 싸워 이기게 된다. 그때 성도는 누구냐? 14만 4천이 구원받은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거다. 죽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영들이 하나님 우리의 이 원통함을 갚아주십시오 호소하니까 너희 동료들도 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성도들의 그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역사할 거라고. 그 뭐냐? 이 7년 환난 때 가서 구원받는 유대인들 14만 4천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그 견디는 그런 믿음으로서 그들은 결국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7년 환난 그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14만 4천 외에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다 모이면은 지금 1800만 명 정도? 예. 예. 지금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 나머지 600만 명이 전 세계에 다 합하면은 약 1800만 명. 얼마 안 되죠. 예. 그들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겔 39장에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리라. 그 1800만 명 중에서 14만 4천만 구원받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면은 얼마 안 되는 수가 구원받고 많은 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이제 나머지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하고 그 적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죠. 그러니 후 3년 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리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나머지 유대인들이 다 적그리스도에 굴복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중에 얼마의 사람? 성경에는 유대인 중에서 약 3분의 1이 속았다.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은 14만 4천 수에 참여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앉아서 이 세상을 잔인하게 통치하는 적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지금 거짓이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광야에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2장 6절을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요, 여기는 어느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 1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이 머리에는 해를, 몸에 해를 입고, 그러는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열두 별의 면류관을 쓴 이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마리아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교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 그리고 5절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시편 2편에 다시 그랬잖아요.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제가 철창으로 저희를 다스리며 질글같이 부스리로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만왕의 왕이 나타나서 그가 만국을 철창으로 만국을 다 다스리 정복할 것이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걸 말합니다. 그런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물론 첫 번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겠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이제 오실 때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 여자가 그런 거예요. 그 여자 누구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모체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 왜 도망가느냐? 이 적그리스도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 여자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이들을 위해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는 장소가 될 겁니다. 제가 처음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사해 아시죠?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그 사해 근처에요. 그 에센파라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따로 그들이 숨어서 살았던 곳이 있어요. 동굴도 파놓고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계속 그 필사본하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래서 세례요한도 그 에센파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가들의 그 세력을 피해서 그들은 그 거친 그 사막에서 동굴에서 숨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피해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들도 많은 그 죽음의 그 위협과 환난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환난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 7년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천년왕국까지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여기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때에 예? 사로잡아서 예? 그 적그리스도에게 끌고 가는 사람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칼로 죽이는 자 사로잡는 자 칼로 죽이는 자 자기도 사로잡힐 것이고 자기도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와중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 너는 마지막 때 환난 때에 예? 예.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스가랴 구약 성경 스가랴 1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있습니다. 말라기 앞에 스가랴 13장 8절 봅니다. 스가랴 13장 8절 9절을 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 여호와가 말하는 이 온 땅에서 이 온 땅은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예? 이스라엘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그게 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환난 중에 3분의 1은 멸절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한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구원받지도 않고 14만 4천이 인침받는 중에 인침받지 못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기에 들어갔을 때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요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 적그리스도잖아요. 예? 그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데 여기에 3분지 2는 아마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사람일 것이고 3분지 1은 그 적그리스도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물론 그냥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험과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7년 환난 끝부분에 가서 육체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보호를 받아요. 예, 이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서 그 7년 환난 끝에 보호 받아가지고 육신이 살아서 천년왕국까지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14장 스가랴 14장 봅니다. 스가랴 14장 14장 3절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이 나게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열국이 이스라엘 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듯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이 7년 환난 끝에 열국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 주세요. 그 이스라엘이 싸워 주는데 그 누구를 위해 싸워 주느냐? 마지막 3분지 1 있잖아요. 그 이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가신 그대로 오시라 그랬으니까 지상길이 말 때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예? 그 감람산이 한가운데가 쫙 갈라져가지고 그 천년 방공호가 생길 거예요 아마. 예. 매우 큰 골짜기가 예? 그 산 골짜기는 아셀로 미칠지라.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매우 큰 골짜기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3분의 1이 마지막 이 환난을 피해서 그걸 도망합니다. 거기서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 광야에서 예? 1260일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전 3년, 그 후 3년 반이죠. 예. 그 환난 끝에 가서는 결국 이 감람산이 한가운데 갈라져 큰 골짜기 생길 때 거기 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보호하십니다. 마지막 핵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임하시고 그리고 휴거되었던 성도들도 그때 주님과 함께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16절 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니즉. 자, 여기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서 혹 살아남은 자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미소에서 이제 그 벼가 정미돼서 나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껍질이 벗어지지 않고 그냥 나오는 벼도 있죠, 그죠? 혹시 그처럼 세게 재수 좋게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 예루살렘 치러 왔던 열국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 죽지 않고 여기 누가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아서 들어가는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 혹시 살아남은 자들, 이들은 이사야 65장 66장에 마지막 천년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질 때에 그때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론 그 이방인 중에서 그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죠. 예. 그때는 100세 된 자가 어린 아이가 있고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는 자라. 이 천년왕국은 원칙적으로 저주가 없는데 왜 저주받는 자라고 했느냐. 이들은 이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혹시 들어간 사람들 그들은 중간에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3분의 1은 아마 특별히 보호를 받아서 육신에 살아서 들어가서 그들이 천년 동안 살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 마태복음 24장은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도망갈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환난 때 도망갈 것을 연결시켜놨어요. 여기에 뭐가 빠졌느냐? 은혜 시대가 빠졌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멸망당할 것을 누가복음 21장에도 말씀하는 동시에 마지막 환난까지 이걸 다 연결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것은 이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없었던 환난, 그 후에도 없는 환난, 마지막 환난입니다. 7년 환난 마지막 끝에 있는 환난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이 말씀은 그 날이 조금만 더 계속되면은 살아남을 자들이 없습니다. 홍수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노아 여덟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았잖아요. 120일간 이 물이 이 지구에 이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면은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다 굶어 죽어요. 그렇죠? 그 물을 점점 감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다시 나오게 해서 그 이제 악인들이 다 심판받은 그 자리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그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이 내려간 것처럼 이 마지막 환란에 그 날을 조금만 계속되면은 살아남을 자들이 없어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나 육체가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라. 그 환란의 날을 하나님이 갑자기 중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을 중지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마지막에 이 남은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분의 1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는데 이들은 육체의 구원입니다. 여기 말한 대로 육체가 구원받아서 천년왕 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환난의 날을 갑자기 감하시고 그리고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난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7년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13만 4천은 전 3년 반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후 3년 반에 육체까지 보호를 받아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가겠죠. 이것은 마치 에녹은 홍수 전에 휴거됐고 그렇잖아요. 휴거된 에녹은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인의 모형이고 노아의 여덟 식구는 그 홍수를 통과해서 홍수가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아서 나왔잖아요. 방주에서 악인들이 다 멸망받은 이후에 그것은 환난을 통과해서 그 7년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7년 환난 중에 보호를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 휴거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환난 중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5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장 7절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 길이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우리가 주님께 빨리 가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하여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길이 참아야 됩니다. 신앙의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많은 시험 중에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너희도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요 그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합니까? 그러나 가을에 열매를 거둘 것을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 어려움을 참고 기다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까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가장 적절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너무 가까운 주 강림하실 날이 혹 오늘 밤일지 내일 밤일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부끄럽지 않게 내가 어디 있다가 주님을 만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뭐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이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부단하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지 비겁하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되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6절 36절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게 인내가 필요하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죠.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환난도 잘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합니다.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아야 됩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자, 마태복음 24장 다시 잠깐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 확신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기로 결정될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확신 믿었으면 왜 도망갑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시편 50장 1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사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도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시편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시는 음성이잖아요. 이사야 45장 22절에는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땅끝은 모든 백성에게 부르시는 음성이요. 나를 앙망하라, 나를 보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성경이 약 2300년 방언으로 번역이 됐고 빠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온 세계 다 전해졌습니다.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영원히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가까이 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날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의 역사가 막 끝나려고 하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제 착한 일을 마여서 천국 간다든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으면 구원이고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은혜 시대가 막 끝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환난 시대가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제 한 주간 후부터 우리 이제 금년 또 하계 수양회 또 시작됩니다. 아시죠? 우리가 항상 전도하지만은 우리 하계 수양회에 우리 성인들을 위한 수양회가 다섯 차례,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을 위한 수양회가 또 한 차례, 그래서 전부 여섯 차례의 하계 수양회를 치러야 되는데 이게 1년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역사입니다. 남들은 모처럼 여름 휴가를 받아가지고 바닷가로 저 산 계곡으로 아니면 해외로 기분 좋게 쉬러 가는데 우리는 그 휴가를 하나님께 반납을 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 들여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그 희생과 수고가 없으면 어찌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어서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을 우리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희생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같이 큰 구원,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림이 어찌 피하리요? 구원받는 사람도 이 큰 구원을 시시하기면 구원 못 받는 동시에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게 귀중한 만큼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니까지 그 구원받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전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이번에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희생을 이 복음에서 쏟아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옛날 주님의 사도들과 주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한 그 고난과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다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 수양회 때는 총 동원하는 겁니다. 이 수양회 기간에 놀러댕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 때 도망병은 그냥 사살입니다. 이 전쟁 때, 몰래 도망하면은요, 그 도망병이에요. 하나님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하고 희생하는 만큼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게. 그래서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로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수고하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든지 너무너무 간청해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가면은 막 경치도 좋고 물도 좋고 그 옆에 온천도 있고 그러면 뭐 어디 놀러 가는가 싶어서 따라왔다가 보면은요, 와, 이 산 속에 웬 집은 이렇게 큰 집이 있고 웬 사람이 이렇게 많노? 남들은 바닷가에 가는데 이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 치고는 너무 많다. 그런데 얼굴에는 땀방울이 흐르는데 입은 다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미칠 리는 없는데 그래서 호기심이 나서 듣다가 보면은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절박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그랬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죽쟁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이 이제 타작하러 오십니다. 타작하러. 알곡은 거듭난 성도는 천국 창고에 들이고 쭉쟁이는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끄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리라. 봄부터 가을까지 모든 만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시간과 자연 환경을 준 후에 가을이 되면은요 알곡이든지 쭉쟁이든지 결정이 납니다. 은혜 시대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풍성한 은혜를 다 주셨잖아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려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 추수가 시작되기 직전에 추수 때가 막 끝나기 직전에 예레미야 8장에 보면은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추수 때가 끝나고 이제 좀 있으면 소리가 나르고 눈물이 치는데 들판에 아직도 거둬들이지 않는 곡식이 이렇게 많은데 그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얼마 안 되는 추수꾼도 딴정 피우고 놀고 있으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잠언 10장에 보면 추수 때 잠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아, 추수 때 잠자고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어린 아이들요, 뭐 이삭이라도 주셔야 됩니다. 추수 때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예 수양회 때 전부 총 동원해 가지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중히 여기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는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시대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소망 중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저희들은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 중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시대도 갑자기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중대한 사명을 주신 줄로 저희 믿습니다. 주님, 이제 한 주간 후부터 시작되는 하계 수양회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기도하며 협력하며 수고하며 희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